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잡코리아에서 취업토톡에서 좀 찾은 내용인데, 앞에서 제가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거 중요성들 이야기했는데, 딱 그거네요.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이제, 국비 과정을 듣고 있는 비전공자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클라우드 쪽으로 오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뭐 비전공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전공자보다 더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생각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뭐 여기도 여러분들이 만 취업 준비생이라면은 요 학생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자격증은 세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지금 현재 필기까지 떴고 리눅스 마스터하고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까지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전부 처리 기사를 땄는데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체제를 공부한 것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거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 이제 목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목표를 하기에는 이 자격증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쪽에 운영 체제와 관련된 리눅스 마스터 사실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교재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몰랐던 기능들도 많고 와 이거를 시험으로 하면은 내가 외울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눅스 마스터 1급 과정 보니까요. 그래서 준비 잘했어요. 네, 준비 잘했고 이제 기사 자격증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월 달인가 또뭐 실기인가 있다 하는데 실기도 나중에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 과정 쪽에 보시면은 지금 국비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다 배우신 것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향성만 좀 어느 정도 이야기도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들을 보면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인데 볼 때는 제가 SK 실더스 과정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윈도우즈는 제가 안 가르치거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즈 이거 없는 제가 했던 거랑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과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비슷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하고 이제 구축도 하고 이제 보안 쪽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어떤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은 유학하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래쪽이 이제 질문이에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클라우드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전망이 어디가 좋을 것이냐. 저는 이제 IT 보안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IT 보안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는 당연히 이제 필수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 사항이다. 여기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 대응뿐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고객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가면은 다 클라우드 분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퍼블릭으로 하냐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한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비율 차이이지 다 도커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도 뭐 구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몇 개의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뭐 AWS나 이런 걸로 다 전환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것들이 많죠.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을 전환하는 것들은 이제 인프라 팀 쪽에서 하게 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퍼블릭 쪽으로 이제 공개가 되다 보면은
이게 접근 제어나 하는 것들도 고려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안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에 관련된 관리, 키 관리나 아니면 이제 각각의 권한들, 우리가 보통 이제 AWS에서는 IA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권한들이나 부여하는 것들도 다 정책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기존에 있던 그런 회사에서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보안관제 업체 쪽이나 그런 쪽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어가지고 그 고객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관제 업체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들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이것들을 이제 바꿔줘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만약 AWS다. 그러면 이제 AWS에서 서드 파트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로 이제 완전히 바꿀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어떻게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들만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보안 아키텍처 관련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어서요. 그래서 전망들은 IT 보안 쪽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분야를 가던 어디를 가던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S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변화가 할 수도 없을 지도 몰라도 분명히 스타트업과 관련된 회사들 아니면은 그런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겠죠. 거기에 맞게 보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우선은 전망은 지금은 좋다. 아마 전망보다는 어떻게 필수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필수라고 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을 따질 때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AI로 대체할 것이냐라고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죠. 저도 이제 보안 쪽도 AI로 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AI로 전환이 될수 있는 것들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할 것이고, 뭐 그것들이 이제 몇 년이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하고 별 다르지는 않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IT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아직도 좋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쪽이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환들을 많이 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죠. 물론 이 속도가 좀 빠르게 추진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이제 더뎌진다고 얘기를 할까? 예, 좀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공공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거기다가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교육 쪽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고객들이 온다면은 분명히 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육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이제 AWS하고 관련된 교육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거의 뭐전 인원들, IT 전 인원들이 들을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 준비생,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죠.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요. 여기에다가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뭐를 올릴 것이냐. 지금 아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컨셉들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IoT라고 하는 것들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진로가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죠. 사실 다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보안 쪽에서도 이 IoT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그런 보안관제 같은 경우나 침해 대응 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IT 보안 쪽은 진로는 아직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화여대 쪽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위쪽에 보면은 이화여대 쪽 학교로 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지금 현재 빅데이터나 이제 보안 쪽에 둘 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3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할때 그냥 단일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뭐두개 아니면 이제 뭐 네트워크 개인적으로 3개 정도인데 이게 지금 2개, 3개라고 하는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워지겠죠.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AWS 뭐 아키텍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좋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잠시만요. 아키텍처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사례들이 나오죠. 좋은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 여기서 사용한 것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안 아키텍처들이죠. 아키텍처이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AWS 뭐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AWS는 워낙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방향들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게 저도 이제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개발 관점에서 API 쪽에 관련된 람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심오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히면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합 녹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AWS 클라우드 와치가 지금 현재 여기 쪽에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AWS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나 이제 컨피그 정보 같은 경우나 뭐 VPC 뭐 플로우 로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람다에서 사용했던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제 메시지가 여기 클라우드 와치 있었네요. 그렇죠? 모니터 여기 다 나오죠. 제가 못 봤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통합 녹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빅데이터 쪽하고 이제 더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보안 쪽으로 풀 것이냐 뭐 아니면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빅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할 때도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뭐저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었고 한뭐한 3, 4일 동안 했던 프로젝트의 그런 사례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좀 만들었었어요.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화 시키고 AWS 클라우드 와치에다가 이러한 이제 메시지, 얼럿 같은 형태들, 그다음에 경고창이죠. 경고 형태들, 그다음에 CPU 정보들, 뭐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에들, 그다음 각각의 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어떤 조건문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제일 많이 접근되는 그런 소스 코드 형태들, 뭐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세네 장 정도 이렇게 대시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었던 이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보안 쪽에 보안 관제를 가시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그런 보안 관제에 사용했던 장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뭐 방화벽도 있을 거고 웹 방화벽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의 보안 쪽 영역에서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고민하실 때, 그다음 개인 포트폴리오 할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위쪽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다 구성이 가능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IT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 형태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뭐 이런 방향으로 좋을 거야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 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운영을 할 것이냐. 예전에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AWS로 이게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에서 공부한던 내용,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 그다음 프로젝트 생각했던 것들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많이 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IT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잖아요. 조금 더 포함을 해서 IT 보안 관점에서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WS에서 그 환경들을 구성하면은 어차피 그 뒤는 여러분들이 뭐 웹패킹을 하던 모바일 해킹을 하던 그런 환경들을 이제 만약 구성을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벤트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을 발생을 해서 내가 보안 쪽으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있었는지, 아니면 브루트포스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CPU 점유를 해서 어떤 서버에 침투해서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시스템들이 실제 침투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IT 보안 쪽으로 반영을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그렇게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 관점에서는요. 뒤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욕심을 부리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때 욕심을 부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요것도 입혀볼까 저것도 입혀봤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질문을 주셨냐면, 뒤쪽에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어떤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뭐 취업 준비를 더 가져가지고 더 익숙한 뒤에 취업에 도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배우는 과정들은 많다는 거죠. 커리큘럼상 배우는 것도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완벽하게 다 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무자만큼 더 해내려고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 실무자만큼 현재 뭐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 프로젝트 많이 했던 실무자들만큼 한다면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들한테는 거기에 신입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끝맺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끝맺음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들을 하나의 어떤 A라고 하는 교육들을 받고 여기에서 좀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요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할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벌써 이미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과정들에 들어가서 또 이제 뭔가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C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또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들이 뭐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더 엄청난 기회들을 얻는다면은 괜찮은 투자만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확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웠던 것을 가지고 아무튼 방향만 잘 제시를,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시면, 거기서 딱 끝맺음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여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